친구들 정말 정말 고마워. 공주님한테 얼른 가져다 드려야지. 대굴. 공주님, 금궁 다 찾았어요. 우와, 내 금궁. 고마워, 개구리야. 네. 공주님, 그럼 약속대로 저랑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? 그럼, 당연하지. 우린 이제부터 친구야. 개굴, 신난다. 아, 근데 저기 내 친구 공주님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부탁? 그게 뭔데? 어서 말해봐, 개구리 친구야. 제가 저기 저 벽 동그라미에 찰싹 달라붙을 수 있게 던져주세요. 뭐라고? 벽 동그라미에 찰싹 달라붙을 수 있게? 개굴, 네. 대신 단 한 번에 성공하셔야 돼요. 단 한 번에? 아, 난 자신 없는데. 뿡뿡아, 도와줘. 어떡해, 나 자신 없단 말이야. 야! 공주님! 걱정 마세요.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던지기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. 우리랑 함께 연습해요, 공주님! 그래, 맞아.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야. 우리 어서 연습해요, 어서요! 좋아요. 자, 그럼 친구들! 우리 함께 연습할까요? 네! 좋아요. 자, 그럼 고무 개구리를 들고 저기 벽 동그라미에 찰싹 달라붙게 던지기 연습 시작! 던져! 찰싹! 와! 맞아! 정말 잘 던진다. 자, 이번에 공주님. 이번엔 공주님이 한번 던져보세요. 개구리를 던져라, 개구리를 던져. 불동 개구리를 던져. 찰싹찰싹 개구리 벽에 찰싹찰싹 힘껏 던져 개구리야. 이번엔 진짜 개구리를 벽에 던질 시간이에요. 잘할 수 있겠죠? 네, 잘할 수 있어요. 공주님 힘내세요. 파이팅! 자,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, 그동안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로 변해 있었답니다. 공주님 덕분에 드디어 저주가 풀렸어요. 어머, 정말요? 공주님, 정말 감사해요. 왕자님! 이렇게 해서 마법이 풀린 개구리 왕자는 공주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오늘의 이야기 끝!